진짜 개쓰는다, 그죠? 그거 엄청 무겁습니다. 약간 사람이 아니라 약간 통나무 같다? 언제 연합 했지? 4대2요, 4대2! 그 두 대원을 상대로 이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습니다. 원투의 위험합니다! 참호격투 1라운드. 이번 대결은 특전사와 대군입니다. 특전사가 먼저 도발을 했기 때문에 절대 내가 먼저 첫 번째로 탈락하지 않는다. 죽여버리겠다. 와. 아이고, 와. 벌써 빡쳐 이모도 나왔네요. 아이고, 큰일 났네. 원투이 팀장님. 파이팅! 파이팅! 지금 카바디 우이준 들어가고요. 대다. 우이준 대원이 카바디 국가대표였기 때문에 그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너무 궁금했고 진짜 재밌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이게 그냥 장소가 물이라는 것뿐이지 제가 지금껏 훈련하고 운동했었던 게 다 이런 비슷한 동작들이 많아서 맞아요. 질 자신이 없고 뭐 누가 나와도 자신 있는데 좀 비슷한 게 많아요. 맞아. 특전사 중사 양해주 여기 있는 물 다 마시게 해드리겠습니다. 특전사 중이 우희준 참호 속 잠수시켜드리겠습니다. 해군 중사 원초해 필승 해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군 중사 표현미 이기는 걸 알고 생각 안 하겠습니다. 해군 화이팅! 특전사 화이팅! 자, 첫 대결입니다. 특전사와 해군 첫 대결. 어떡해. 카바디 우이준. 와. 오, 역시. 오, 아 지금 약간 반빡초이 모드거든요. 준비. 자, 야. 첫 번째 대결 시작합니다. 특전사 해군. 아, 아 예. 오, 오. 격렬해, 격렬해. 오, 오. 오, 오, 오. 자 지금 원초이와 양해주 붙었어요. 원초이 양해주 서로 못 잡게 하려고 와. 지금 와 힘싸움이 있는데? 자 우이준하고 표유미 힘겨루기예요. 아 힘싸움 불평한데요. 자 이쪽 우이준이 조금 아니,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역시 카바디 국가대표 네. 다르다. 네. 역시 다리를 잘 잡네요. 우와. 야, 돌려서 넘어뜨립니다. 우희준. 그때 당황을 많이 했습니다. 네, 오, 자, 밀어붙입니다. 됐다. 밀어붙입니다. 우희준, 표현이 넘어졌습니다. 오, 됐다. 그 인원이 하체 중심이나 균형은 잘 못 잡았었던 것 같아서 생각보다 빨리 끝나겠다. 자, 우희준 기회입니다. 우희준 기회예요. 광대 차량 트레이닝! 다리 저희 들고 있는! 와, 와, 몸으로! 다리 저희 대고! 기준! 센스가, 이거 완전 센스예요, 이거는. 아, 이렇게 네. 긴 게. 자, 그럼 계속 또 밀어붙이는 우희준. 자, 원초이와 양해주. 와, 이게 서로 안 잡히려고. 네. 오, 넘어갔어, 이제. 아, 원초이! 아, 빡초이 나왔어요, 지금! 네! 문제 풀어주세요! 옷을, 옷을! 자, 그러나 금방 일어납니다, 양해주! 와. 어, 목을 잡고! 오. 역습! 와. 옷을 잡고! 문제를 밀어주세요! 야, 옷을 잡고! 체중을 실어서 넘어뜨리는 양해주! 양해주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요, 표유미, 표유미, 표유미. 표유미 위험해요. 표유미 위험합니다. 표유미, 표유미.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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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우이준. 버텨, 버텨, 버텨. 와, 힘이 좋아. 하체, 좋아. 하체 잡았어요. 야,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표유미, 나가나요? 역시 카바디인가? 자, 우이준.
우이준 들어 올립니다. 우와 이 사람 거꾸로 든다고? 혜민 몸 돌려. 몸 돌려 돌려. 그냥 절대 발이 안 닿아야겠다라는 악으로 까먹고 다 버텼던 것 같습니다. 자, 반대쪽! 반대쪽 원초의 양혜주! 양혜주가 원초를 넘겼어요. 자, 밑에 깔리는 원초입니다. 물은 내가 먹이려고 했는데 내가 먹었네. 아이고. 자, 상체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원초이. 더 이상 네가 힘을 안 되는 걸 보여줘야겠다. 자, 팔을 감았죠? 자, 팔로 목을 감았습니다. 양해주의 목을 감았어요, 원초이. 들린다고, 자, 그럼 등으로 밀어 붙입니다. 와, 대박. 빨리 아웃시키고 도와주러 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야, 양해주 위험해요. 들렸어요. 원초이 반격! 자, 지금 반초이에서 빡침을 했거든요? 혜재! 혜재 좀 잘 버텨! 혜재야, 버텨라! 자, 양혜주가 위험합니다! 어이, 되게 위험해요. 안 돼, 혜재 좀 잘 버텨! 혜재, 안 돼! 안 돼! 오! 원초이 열받았어요! 야, 빡초이, 와! 대박! 양혜주 탈락! 와! 이렇게 된다고? 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서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해결하니 세다. 이게 언니라고. 턱이 이런 사람이 세. 그러니까. 버텨! 와, 무섭다. 와, 뛰어가. 오. 미쳤다. 뒤로. 눈이 바뀌었어요. 아, 가운데로 갑니다, 일단은. 우와, 눈빛 봐요. 와. 해군을 만만하게 생각한 거 후회하게 해줄게. 야, 이거 진짜. 와. 팀장님이 한번 눈이 보는 게 보여서 그때부터 약간 전투 태세가 바뀌는 걸 보고 이기겠다. 빡초이 화나니까 엄청나네. 좀 화나신 것 같아요. 진짜. 아, 삼체야체. 아, 위아래를 다 고, 당황하겠네요. 카바디도 어렵습니다. 카바디 어렵습니다. 우이준 탈락입니다. 해군 짱이다. 좀 하는데? 아, 반대로 특전사가 못 올라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해군이 되게 숨겨왔던 그런 힘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경기였지 않나. 와, 진짜. 특전부대 별거 없네. 와. 일단 최약체로 생각해야 하고 특전사가 지목했는데 보란 듯이 좀 뒤집어져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지목했는데 다 지시네. 그러니까 반전이네요. 해군과 육군의 반란이잖아요.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져서 사실 많이 당황스러웠고 창피했습니다. 첫 대결에서는 해군의 원초이 표유미 대원이 승리를 했습니다. 대결에 나설 양팀 대원들 참관으로 입장해 주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 대결입니다. 특전사가 무조건 이겨야죠. 네. 해군 박혜인, 신정민 들어옵니다. 특전사는 김지은, 정유리.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제대로 정신을 차려야겠다. 질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 경기였기 때문에 1라운드에 있었던 경기를 복수를 해주겠다. 오, 어떡해. 자존심 싸움입니다. 특전사 중사 정유리! 물 밑에 뭐가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특전사 상사 김지은! 천연 미숫가루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세다. 김지은 팀장 눈이 돌아있다. 이분 눈빛은 좀 무서워. 그러니까요. 김지은 대원. 광기가 있다. 해군 중사 박혜인. 해군의 깡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해군 중위 신정민. 시원한 승리로 끝내주겠습니다. 일단 피지컬은 특전사가 좀 유리해 보입니다. 체격이 좀 더 크네요.
준비. 자, 두 번째 대결. 아, 그렇다. 정유리와 신정민이 붙었고 김지은과 박혜인이 붙었습니다. 와! 오케이. 대군 두 분이 동시에 넘어요. 오. 와. 아, 특정사가 아주 네. 이를 갈았어요. 가리 가리. 아, 우리 신정민 대원이 아무래도 키가 네. 저분들에 비해 좀 작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뭐 특정사가 두 번 질 수 없다. 가리 가리. 와, 진짜 잘한다. 아, 진짜. 그러나 박혜인. 다시 역습으로 김진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야, 여긴 없이가 끝이라 박혜인의 승부. 오, 몸을 진짜 잘 쓰신다. 와, CG를 하나, CG도 하나. 와, 못 잡았어요. 자, 정신없이 몰아붙입니다. 아~ 정신없이 몰아붙어요, 김지은. 밀어! 나이스! 제가 좀 들어버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쉽게 들리지 않아서 박혜인 대원 참 독하네요.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지? 벌써? 설마? 자, 정유리, 신정민 쪽인데요. 끝났어? 갑자기? 끝났다, 저. 아, 뭐야? 왜요? 자, 여기는 예, 정유리 대원이 신정민을 아주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10km 정도 차이 나거든요. 야, 허리를 잡고 압도적인 파워입니다, 정유리. 힘이 좋다. 와우. 유리 힘 좋네. 와우. 너무 순식간에 제 몸이 들리고 머리가 잡히고 너무 정신없었어요. 야, 이 체급 차이는 진짜 힘들구나. 그냥 뭐 끌고 가네요. 그냥 끌고 가는데요? 자, 이대로 그냥 밖으로 내보내면 되겠다. 오, 힘 좋다. 우와. 나이스! 멋져, 멋져. 다리 잡아. 밀어! 아, 멋져! 밀어! 자, 버팁니다. 신정민 버팁니다. 아, 들리면은 위험해요. 다리가 들리면. 신정민 탈락. 1대1은 또 힘들죠. 나이스! 오케이! 자, 이러면은 김지은과 정유리가 박혜민을 상대합니다. 김지은 상사님이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서 그냥 들어서 올렸습니다. 하나, 둘, 셋, 가자! 우와, 주룩이다. 어떻게? 그래, 진짜 구력이야. 박혜인 아웃. 야, 완전 구력이다 이거는. 네. 심지어 힘도 많이 안 뺐어요. 네. 이러면 네, 1대1이죠. 한 판 더 해야겠네요. 연장 갑니다. 연장. 야, 이런 대표를 이제, 잘 뽑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이제 1대1이네요. 흑전사와 해군의 2대2 참호격투 결과 승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전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종전은 1대1 깃발 쟁탈전입니다. 1대1 깃발 쟁탈전. 아니네? 이건 또 깃발이에요? 1대1 깃발 쟁탈전은 양팀의 대표 1인이 출전. 시작 신호에 맞춰 상대팀 진영에 꽂힌 깃발을 먼저 뽑으면 승리합니다. 이게 빠른 것도 중요한데 힘도 중요해서 그렇죠. 전략이 필요한 그렇죠. 대결이죠. 대표를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남의 깃발 뺏으면 끝이네. 빠른 사람이 유리할 수도 있겠다. 순발력이랑 힘 같이 있어야 돼. 체격이 안 밀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안 밀려 안 밀려. 체격 제일 센 사람끼리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체력 다 쓰게 해주겠습니다. 와, 마지막까지 한 방에 보내버리겠습니다. 아, 이 경기 잘 걸었습니다. 상대가 누가 됐든 질 자신이 없습니다. 이겨야겠다라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해군이 절대 약하지 않은 부대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어떡해. 준비. 마지막 대결입니다. 깃발 장탄전. 와, 정면 승부. 네. 전투리 파이팅! 회의 파이팅! 대전! 영화 같다 진짜. 야, 아, 뭐 전술이 아니고 그냥 정면 승부예요. 그러니까요. 와, 힘과 힘의 대결입니다. 자, 상대 잘 잡아야죠. 효유미가 넘어졌습니다. 균형을 잃었어요. 그렇지, 돌려 다!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그렇지! 잡아, 잡아! 해군 깃발 쪽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는 정유리! 놓고 가는데! 잡아야 돼요! 오, 잡혔다! 오, 정유리, 정유리! 잡아, 그렇지! 아, 자, 다리로 정유리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뭐야 벌써? 갑자기? 어, 왜요? 왜요? 왜? 정지 정지합니다. 정지합니다. 왜요? 아, 물 너무 많이 먹었나? 어떻게 된 거지? 머리를 왜요? 아, 여기서 정유리가 오메 머리를 머리를 눌렀어. 직접 타격이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반칙이기 때문에 중단시켰습니다. 네. 안 되죠. 흥분을 했나 봐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었어서 저희도 시즌 동안 너무 흥분도 했고 침착하지 못해서 표미 대운이 바닥에 깔려 있고 제가 그 위에 올라타서 있는 상황이었는데 실수로 얼굴을 이렇게 담궜었습니다. 억양되다 보니까 올라왔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겨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분노에 차서. 아, 표현은 좀 데미지가 있겠어요. 안 왔나 보다. 오늘 열받았어. 나와서 열받을 것 같아. 기도하겠습니다. 아, 표현이 되어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준비. 힘으로 깃발 쪽으로 갑니다. 끝! 깃발! 자, 표현이가 순식간에 유리한 상황으로 거의 다 왔어요. 오, 깃발이 두 개 있습니다. 깃발! 유리야, 가자! 유리야! 자, 막아줄 수 있을지. 자, 정유리는 막아야 됩니다. 득점사 위기. 깃발! 아, 정유리 안 붙어요. 필사적으로 막아서고 있는 정유리. 오, 밀었어요. 땡기다. 뿌리치면 돼. 아, 정유리 만만치 않습니다. 아, 깃발에서 멀어졌네요. 자, 정유리! 자, 다리 잡고 넘어뜨립니다! 정유리! 힘 빼지 마! 자, 정유리 기회! 두 사람 다 지금 사력을 다하고 있어요. 네.
와, 숨 막혔어요, 진짜. 와. 제 눈빛에 겁을 먹은 정유리 대원의 눈빛을 봤기 때문에 제가 이길 줄 알았습니다. 아, 여기서 그래. 움찔했어, 정유리. 이거 숨 막혔다, 진짜. 와, 육군 해군이 올라간다고? 육군 해군이 올라갔어요, 지금. 우리가 만만하게 봤는데. 아, 만만한 상태는 아니에요. 저들에겐 반전이겠죠. 아니, 지금 세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 비슷해. 약한 무대 없어. 아, 역시 냉철합니다. 1대1 깃발 쟁탈전은 해군이 승리했습니다. 해군은 최종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특전사랑 특임대는 자존심이 많이 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야. 특수부대 다 떨어졌어요. 네. 짱이다, 짱. 첫 탈락이 발생하는 본 미션의 대진 결정권과 작전들을 획득할 수 있는 참호극투 최종 라운드입니다. 너무 중요한 베네핏이어서 욕심을 많이 냈습니다. 베네핏은 너네는 못 가져간다. 아, 진짜. 야, 이번 게임 재밌겠다. 참호극투 최종 라운드는 참호극투 선멸전입니다. 참호극투 선멸전. 1라운드에서 승리한 육군, 해군, 해병대 세 부대의 대표 2인이 출전. 와, 대표 2인. 2대 1호 겨루어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3부대가 승리합니다. 와, 이거는 연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연합 되겠다. 야, 이거 해군 육군이 연합하면 끝나죠. 야, 해병대 끝나죠. 아하. 어떡해요. 두 명씩 네 명 아니고? 그럼 월승태훈이랑 나랑 나가야지. 팀장님이랑 나랑 가야지. 자, 해병대 누가 나가야 돼? 그만. 너무 지친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힘이 너무 많이 달라는데. 저희가 체력이 조금 딸린 부분도 있었는데 아, 어떻게 할까? 맞아요. 여기서 힘을 많이 썼어요. 사실 해병대가 힘 진짜 많이 쓰긴 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되긴 했기 때문에 네. 많이 지쳤어요. 아, 707하고 힘들었어요. 아, 어떡하지? 참호극투 최종 라운드. 참호극투 선멸전에 나설 육군, 해군, 해병대의 대표들은 참호안으로 입장해 주십시오. 상대로 원초이, 교유미, 육군 이어진 전유진. 아, 저 괴물 나왔다, 괴물. 괴물? 진짜 개쓰는 거죠. 그거 엄청 무겁습니다. 약간 사람이 아니라 약간 콩나무 같다? 아니 콩나무. 지금 코끼리, 멧돼지, 콩나무, 이장군, 괴물. 몇 개 나오는데요? 괴물. 육군 중위 이어젯. 육군 중사 전. 유, 진! 아, 이분이 진짜 잠자는 사자잖아요. 해군, 중사, 원, 초, 해! 아, 빡초이, 빡초이. 해군, 중사, 표, 경, 미! 해병대, 중사, 박, 민, 희! 왕들의 싸움 같다. 해병대, 중위, 이, 수, 연! 특수부대들 다 떨어졌대.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 나 진짜 쪽팔리네. 각성해야 됩니다. 각성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다들 쟁쟁한 것 같습니다. 어, 전유진 보면 볼수록 좀, 와. 너무 매력있다. 처음에는 눈에 안 들어왔는데. 오, 덩치들이. 와. 아. 원초이 팀장님, 화이팅. 멋있다.
와. 아니. 근데, 잠깐만. 지금 웃고 있어 지금 이수영. 야. 참호극투 최종 라운드. 참호극투 선멸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섯 명이 함께 합니다. 준비. 야, 육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육군 어떻게? 언제 연합했지? 4대2요, 4대2. 아, 이러면은 전유진 어떻게? 응? 아. 좋다, 됐다. 됐어, 좋아. 연합했어. 아, 가족끼리 연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야, 연합했네. 와, 대박. 저희가 좀 체력적으로 조금 많이 힘들었었는데, 아, 이거 됐다. 저희가 이렇게 가족 부대다. 사실 해병대가 그래도 좀 힘을 많이 빼서 해병대는 그래도 이길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서로 마지막은 또 서로 딴 생각하네요. 놀랬어 지금. 야, 전유진, 이어진. 아, 야, 이렇게 되면은. 야, 속상하다. 육군 속상하다. 아, 원초이가 공격합니다. 오케이, 다리 올려. 독수무책, 전유진. 버텨, 다리 잡아. 뭐야? 무릎 뒤를 올랐구나. 아. 강조! 오. 다리 하나씩 잡아! 이팅. 아, 우리 이어진. 아, 이어진. 어. 다리 잡아! 그 두 대원을 상대로 이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습니다. 다리 들어. 이겼다. 자, 원초이 다시 힘냅니다. 와, 가자! 버텨! 어, 어떡해. 결국 버티지 못하고 아웃됩니다. 전유진 아웃.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막상 저희 대원들이 그렇게 당하는 걸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아, 이제 어렵게 올라왔는데. 야, 이거 넷이 달려드네. 와, 4대. 와, 대박이다. 네. 뭐 갈 땐 가더라도 육군의 강인함은 끝까지 보여주고 가자. 와, 씨. 깡다구가 있어. 아, 이어진 탈락입니다. 4대1을 버틴 게 진짜 대단하다. 육군 탈락. 자, 이제 참호에는 해병대와 해군이 남았습니다. 이제 진짜. 자, 해군 표유미, 원초이. 해병대 이수연, 박민희. 야, 이거 뭐야? 아니, 세 명을 그냥
제가 뒤에 방송인데 자꾸 뒤에 같은 팀까지 밀어버렸어요. 아니 헐크네 헐크. 힘이 넘쳐요 그냥. 오 너무 멋지다. 와 아니 저 힘으로 나를. 오. 와. 아 원초이 들립니다. 아, 오, 근데 원초이. 버텨, 버텨. 해군은 박민희를 먼저 내보내야 돼요. 버텨, 박민희, 버텨. 박민희 대원을 빨리 아웃시키고 이수연 대원은 힘을 빼주면서 같이 아웃시켜야겠다. 박민희가 나가야 해군은 뭐 할 수 있어요. 정신 차리고 버텼으면 계속 버텨야 된다. 내가 버티고 있으면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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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떼냈어, 떼냈어. 와! 와, 이수자! 와! 자리 걸어, 자리 걸어! 아니, 졸라 손이 공손해지네요. 경건하게 바라봅니다. 버텨! 야, 이수자! 원초에 이어갑니다. 어? 벗어났어요? 아직이야 안 죽었어. 해군 화이팅! 와 저것도 못해. 빨리 가봐! 죽였다! 빨리 가봐! 자 그래서 다시 박민희에게 몰려갔죠? 빨리 가봐! 버텨! 이야 박민희 다시 보이는데요? 대원들에게 웃음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각으로 깡으로 버텼습니다. 야, 박민희도 버티는 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팀장입니까? 2대1로 공격당하고 있는데. 아저씨, 잘 가시죠. 들어. 진짜 잘 버텨요. 오이씨. 근데 인정 버텨. 박민희 정상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좀만 버텨줘. 바로 넘길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 다시 뽑아줍니다. 다시 뽑아요. 빨래를 해. 어이구, 빨래 하는 거야? 빨래. 안 갔다가 뺐다가 짰다가. 야, 공부 빨리 있어. 하고 있어. 원초에 위험합니다. 원초에 안 돼. 두 다리 다 잡았어. 나갔습니다. 원초에 아웃. 이러면 원초에 탈락. 빨래 끝. 나이스! 버텨! 다리 맞추지! 우리! 아, 해병대. 일로 와! 체력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일로 와! 아, 이거 어쩔 수 없겠다. 다시! 예, 아, 다리 들렸습니다. 예. 아우, 아, 해병대 승리입니다.